아니 잠깐만, 어떻게 시작 도전에 바벨을 휘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바벨을 보면 바벨이 이렇게 쉐프트라고 하거든요. 이 쉐프트가 있고 여기 안에 또 그 베어링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바벨을 감싸고 있죠. 그럼 여기 안에 봉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을 당기면 이런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좀 바벨이 위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바벨과 원판 사이에도 유격이 있죠. 그럼 요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는 이 상태 그대로 놔두면 바벨이 알을 쳐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당기게 되면 소리 나죠.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얘가 위에 있는 상태에서, 여기 상태에서, 땅에 있는 상태가 아니고 여기 위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데드리프트를 해야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슬랙풀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슬랙 아우로브 더 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느슨한 이 바벨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만든 다음에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한 일종의 스킬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시퀀스에 가깝죠. 내가 어떤 순서로 데드리프트를 할 거냐 라는 순서인데, 근데 슬랙풀을 쓰는 사람들조차도 슬랙풀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이 바벨이 여기서 이렇게 이 소리만 나면 슬랙풀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슬랙풀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바벨잭이, 이 바벨잭이라고 그러거든요. 얘가 바벨을 드는 걸 잘 보면 들어가죠. 얘가 여기서 이렇게 터가지고 얘를 들어버리죠.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바벨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딱 이 힌지 포인트를 잡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사람 몸에 흉내를 낼 수 있거든요. 여기 딱 이제 잡고 엉덩이를 위로 쭉 들면서, 지금 약간 이게 가벼워서 그런데 원래 안 들리거든요. 이 탕 소리가 나고 이 소리 날 때서 내가 바벨잭처럼 안으로 쑥 들어가면 이렇게 다 터져요. 이미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바벨잭처럼 내가 얘를 내 발이 힌지고 발을 기준으로 딱 푸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슬랙풀이라고 하는데, 슬랙풀의 첫 번째 목적은 이 바벨 사이의 유격들을 최대한 줄이겠다. 이렇게 딱 소리, 이 소리를 내는 게 목적이고, 딱 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게 바벨이 떠 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들어가서 띄우겠다. 이렇게 띄우겠다.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슬랙풀은 이렇게 하는 건데, 슬랙풀은 정확하게는, 슬랙풀은 정확하게 이런 거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바벨을 잡아요. 이건 스모나 컨벤이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으니까 똑같이 유명한데요. 원래 데드리프트 하는 자세로 들어가요. 일단 바벨을 잡은 다음에 이 바벨을 가지고 내가 내 몸을 쭉 한번 눕혀요. 위로 약간 스티프 데드리프트 누르는 것처럼 몸을 한번 쭉 핀 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 그럼 이제 바벨이 딱 소리 나면서 들렸죠. 딱 들린 상태에서 그대로 내가 스쿠핑 하는 것처럼 들어가서 누워버리는 거예요. 마치 바벨을 들고 뽑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뽑는 거라서 잡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게 지금 얘는 파워바라고 해서 되게 스티프바거든요. 바벨이 아니어요. 근데 일반 헬스장의 바벨 또는 데드리프트 바벨 같은 경우는 중량이 되어 있으면 바벨이 휘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이 슬랩풀을 할 때 내가 바벨을 실제로는 뜨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이미 바벨이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 휘어 있다는 말은 내가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에 들어가서 바벨을 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슬랩풀을 하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쿱이란 거 말고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근데 이게 또 스쿱이란 표현을 사실 조금 쓰기 애매한 거는, 스쿱을 해라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바벨을 약간 이게 스쿼트하듯이 들어올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네. 슬랙풀은 내가 딱 핀 상태에서 그대로 딱 들어가기를 원하는 건데, 조금 그래서 스쿱이란 표현을 쓰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긴 해. 약간 들어간다. 들어가, 아니 딱 그냥 슬랙풀은 이거예요. 바벨을 최대한 위에 띄워놓고 내 스타팅 포지션에 들어가겠다. 바벨을 최대한 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여기서 그냥 이러고 잡고 있는 거죠. 이러고 잡고 있고 이 상태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가벼웠으니까 이렇게 뜨는 건데 무거웠으면 그냥 제 몸이 들어갔겠죠. 그럼 이게 사실 바랑 원판 간의 유격 같은 게 없다면 적용을 할 수가 없는? 아니요. 그래도 적용이 되는 거는 휘었겠죠, 바벨이. 아. 이게 스티프 바라도 나중에 뭐 한 300kg? 네. 100kg만 넘어가도
바벨이 조금 휘거든요. 네. 근데 그 조금 휘는 걸로 제 레버리지가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면 또 내 후면 사슬이 완전 타이트해졌다가 딱 들어오면서 드는 그 느낌이 뭔가 폭발력을 좀 더해줘요. 해보시면 조금 더 뭔가 편안해질 거고. 거기서 바벨 원래 스타팅 포인트 들어가보세요. 들어갔다가 거기서 약간 엉덩이를 위로 든다고 생각하고 엉덩이를 뒤로 위로 들었다가 위로 들면서 얘를 들어올린다 진짜 들어올리지 말고 위로 탁 올려 탁 쪽이 나죠. 네. 그 상태 그대로 엉덩이를 아래로 탁 집어넣으면서 그렇지 그런 느낌. 그걸 좀 더 부드럽게. 일단 원 스타팅 포지션까지 간 다음에 네. 엉덩이를 한번 위로 올리고 그렇지 이 소리 나고 그렇지. 근데 요거를 좀 더 폭발적으로 빵 엉덩이 집어넣으면서 올라오는 거죠. 그렇지 그런 느낌. 선생님이 알겠죠? 네. 네. 원 자세에서 약간 시동 거는 듯한 느낌으로 맞아요. 좀 느껴지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또 슬랙풀을 또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벨을 대부분 이제 데드리프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여기 내려가 있다가 여기서 그냥 쿵 올라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텐션이 유지가 안 된 채로 처음에 텐션이 없다가 텐션이 들어오면서 그게 사실 보여주니까 허리 아프다고 저도 안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드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들다 보면 내 몸에 긴장감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힘이 팍 들어오기 때문에 자세가 무너질 경우도 많고 다칠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자세를 최대한 잡아놓고 최대한 여기서부터 이미 타이트하거든요. 타이트한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상의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죠. 오히려 더 타이트한 상태에서 쑥 들어가서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레버리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간 제가 이해한 방향이 원래 저희가 이제 100% 이제 셋업 자세를 마치고 리프트만 하면 되는 걸 만들어놨다가 잠깐 풀었다가 다시 확 간다? 이렇게 좀 이해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맞을 거예요. 조금 더 텐션을 강하게 주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데드리프트 갈 때 처음에 어차피 여기 이 자세에서도 이미 텐션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미 텐션이 만약에 100%라고 치면 네. 여기서 엉덩이를 들면서 다시 들어오면 120%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느낌. 그래서 딱 그냥 이거예요. 데드리프트 자세에 들어가 딱 잡았다가 엉덩이 한번 들었다가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그냥 원 자세에서 했을 때는 네. 니 익스텐션을 네. 프레스 밀듯이 네. 딱 든 다음에 딱 네. 이렇게 친다라고 했을 때 네. 약간 이게 뒤로 가게 되면은 네. 약간 중심이 저는 뒤꿈치로 쏠린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 이게 가벼워서 그래요. 아 가벼워서 네. 무거우면 그래요. 무거우면 네. 더 좋을 거예요. 오히려 한 상태에서 프레스를 네. 약간 해주고 바로 익스텐션을 딱 넣는다. 네. 근데 여기 만약에 이걸 했는데 네. 기존에 하던 느낌과 만약에 무게중심이 달라진 느낌이 난다 네. 그럼 이걸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처음이라서 네. 어색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많이 연습하시면 네.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